가정에서 배우는 굿트립 홈스쿨링. 신청 문의는 영상 아래 자세히 보기를 확인해 주세요. 와우! 르아우! 와우! 좋은 성품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질문하고 토의하고 발표하는 성품 독서 영재 교육 르아우 선생님과 와우 친구예요. 우리 친구들 벌써 르아우 수업으로 만난 지 세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그동안 주제가도 배우고 추측도 알아보고 생각 똑똑으로 고사성어 챈트도 배우고 스토리를 통해 이야기 똑똑을 배웠는데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린이 성품 대화법을 리듬에 맞춰 기억하고 있어요. 우와, 정말 멋지구나. 우리 친구들도 와우와 함께 나무정원과 경청 이야기 속 어린이 성품 대화법을 기억해볼까요? 르아우. 와우. 그럼 친구들 리듬에 맞춰 부를 때 선생님을 따라해볼까요? 이야기 똑똑. 여왕님, 저희가 경청하지 않아서 나무 정원을 망쳤어요. 죄송해요. 여왕님, 저희가 경청하지 않아서 나무 정원을 망쳤어요. 죄송해요. 잘못을 뉘우치는 신하들에게 여왕님은 너그럽게 말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모두들 르아우 스토리 속 성품 대화법을 잘 따라했나요? 네, 선생님. 몸을 움직이며 따라하니까 더 재밌어요. 그래, 그렇구나. 오늘은 선생님이 질문에 맞춰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상상 똑똑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활짝, 더 활짝 열어볼까요? 와, 이곳은 어디일까요? 나무를 무척 사랑하는 여왕은 새 신하에게 나무 정원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했어요. 내가 만약 여왕이었다면 새 신하에게 어떤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선생님, 저는 첫 번째 신하한테는 초콜릿, 두 번째 신하한테는 사탕, 세 번째 신하한테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와우야, 너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와우야, 이걸 다 먹으면 이가 썩을지도 몰라.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먹지 않고 보기만 할 거예요. 그래, 좋아요. 우리 친구들, 만약 내가 여왕님이 된다면 신하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함께 상상해보고 표현해보세요. 와우야, 와우야. 왜 신하들은 나무 정원을 망쳤을까? 왜냐면 서로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심었으니까요. 맞아요. 신하들은 서로의 말에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못을 뉘우쳤죠. 여왕님은 다시 나무 정원을 꾸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나무를 만들었을까요? 상상하고 표현해 보세요. 상상 똑똑 굿! 모두 잘했어요. 여왕이 되어보기도 하고 새 신하가 되어보기도 하니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와, 선생님 너무 재밌었어요. 여왕이 돼보니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신화가 돼보니 내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정원에 어떻게 심을지 상상하게 됐어요. 그래, 그렇구나. 루아우 수업은 생각을 활짝 열고 스토리 속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루아우 속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그럼 안녕! 루아우! 와우!